액션. 개인 소장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침에는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그죠? 네. 올해는 유난히 또 비가 많이 오고 또 덥기도 네. 많이 더운 그런 해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오후 되니까 또 비가 그치고 화창한 날씨, 우리들 마음처럼 아주 그냥 밝은 날씨가 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날, 목 터지게 웃는 목요일날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함께하기 위해서 온 이쁜 강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면할수록 매력있고 보면 볼수록 매력있는 이쁜 강사 황선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레크레이션 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이모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제가 아까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저기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저기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영어를 못하는데 아, 저쪽에서 어떤 외국인이 딱 걸어오더라고요. 걸어오는데 저한테 말을 시키려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원산 쳐다보고 그렇죠? 그럼 우리들은 학교 때 배웠지만은 다 교과서적으로 배워가지고 생활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자꾸 외국인만 만나면은 그렇죠? 긴장되고 막 떨리고 막 그러잖아요. 눈을 피하게 됐는데 외국인이 딱 와가지고 말을 걸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예. Where is the post office? 뭐예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우체국. 네? Post office. 네. Where is 저기 우체국이 어디냐고. 우체국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뭔지 모르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지? 몰라가지고 저는요. 저 긴장을 했는데 계속 물어봐요. Where is the post office? 막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냅다 막 한마디 하고 막 도망쳤어요. 막 도망쳤어요. 한마디 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I don't know.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몰라요. 뭐라고 했냐면요. 도망하는데. 근데 막 도망하는데 계속 따라와요. 외국인이. 마이고. 예, 막 따라와요. 그래가지고서 또 딱 막 이쪽 방향으로 막 뛰어갔어요. 머리가. 그런데 또 따라와요. 계속 따라와.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따라올까? 우체국.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따라올까? 네, 뭐라고 했냐면요. 한마디를 던진 게, 아우, 18놈아. 아우, 18놈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외국인이 뭐라고 들었냐면요. IC. Follow me. 나 따라오세요. 잘못 알아듣고 계속 따라오는 거였습니다. 네. 고급유머예요. 고급유머. 영어가 영어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씨 팔로미. 아이씨 팔로미 왜 따라올까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영어로 듣는 거예요. 아이씨 팔로미. 그래서 이렇게 자꾸 따라왔더라고요. 네, 이런 웃긴 유머도 있어요. 영어 잘하시네. 처녀 여선생님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이제는 수학 문제를 냈어요. 꼬맹이들한테 초등학교 꼬맹이들한테 수학 문제를 냈어요. 전기줄에 참새가 5마리가 있어요. 5마리가 있는데 포수가 총을 딱 쐈어요. 한 마리를 딱 조준해서 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었죠. 꼬마애들한테 자 5마리가 있는데 포수 한 마리 포수가 한 마리를 쐈어요. 몇 마리 남았을까요? 네 마리요. 네. 한 마리도 없어요. 다 날라가고. 꼬마가 네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총을 쏘니까 놀라서 다 도망갔어요. 이제 지금은 수학을 가르치니까 선생님은 네 다섯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싸서 죽어서 네 마리가 나왔답니다. 근데 꼬마 학생이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그래요? 그럼 저도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 게 있어요.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네. 어떤 여자분이 아이스크림, 아니 어떤 여자 세 명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어떻게 먹느냐면요. 한 여자는 아이스크림을 핥아 먹어요.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해야 되는 거죠. 핥아 먹고 있고요. 한 여자는 아이스크림을 깨물어 먹고 있어요. 깨물어 먹고. 그 다음에 또 한 여자는 아이스크림을 빨아먹고 있어요. 빨아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여자 중에 누가 결혼한 여자일까요, 선생님? 빨아먹는 여자. 어째요? 그냥요. 어떤 여자랑 결혼한 여자를 드세요? 왜? 깨물어먹고 말지.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심심하고, 그쵸? 그래서 젊은 세대일수록 집에서 뭐 해요? 컴퓨터로 쇼핑. 저는 직접 가서 사 입고 이렇게 막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 친구만 해도 컴퓨터로 그냥 인터넷 쇼핑. 그래서 뭐 옷이 뭐가 있나. 그리고 또 저기 와서 좀 작다, 크다 싶으면 또 다시 반품해서 또 하고. 그런데 그게 귀찮지가 않은가 봐요. 젊은 선생님들은 괜찮으신가요? 그게 재밌나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못하겠는데, 예. 근데 요즘은 쇼핑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집에서, 그죠? 인터넷으로 보거나 TV 홈쇼핑으로 쇼핑하는 게 맨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는 재미가 없으면, 그죠? 인터넷 홈쇼핑으로 사는 재미. 물건을 여기서 사는 재미랑 여기서 사는 재미랑 틀리죠? 네. 예. 네. 그래서 사는 재미가 없으면 정말 나중에서 뭔가를 사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라는 이런 문구가 있어서 재미있어서 올렸고요. 자, 오늘은 뭐 복습 이것저것 복습하는 시간으로 안 한 것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까 좀 전에 많이 웃었는데 조금 더 웃어보도록 할게요. 네, 박장대에서 웃음 짓기. 옆 사람을 보면서 웃는 얼굴, 이쁜 얼굴을 만들어주세요. 웃어요, 웃어요. 어디를 보면서? 얼굴 보면서 웃어요. 그 다음에 박수 치면서 웃고요. 박수를 하면서도 웃어주세요. 그 다음 안아주면서도. 뽀뽀를 하면서도 웃어주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웃는 거에 익숙하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손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저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웃어요, 웃어요. 얼굴 보면서 웃어요. 박수 치면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면서 웃어요. 옆 사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보면서 인사하면서 웃어요 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웃어요, 웃어요. 시작. 웃어요. 뽀뽀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전에 또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웃는 것보다 혼자 있을 때 자꾸 또 웃어주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웃음소리를 하라고 했죠? 백설공주 웃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백설공주 웃음, 백설공주 웃음도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따라해주세요.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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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아